대표팀이 선수 생활의 마지막 아니잖아요. 그렇긴 한데 이제 또 이런 최상급 선수들이랑 같이 경쟁하고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시합이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그 오랫동안 대표팀 생활을 했던 게 모놀로그 좀 지나가기도 하면서 많은 감정, 처음 느껴보는 감정들이 많이 어저께 많이 받았거든요. 지금도 그렇지만 뭐 앞으로 제가 운동선 대표팀 생활을 끝이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금의 추억,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인터뷰하면서 진아영처럼 자기도 이제 베풀고 모범이 되고 진아영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. 많이 배워야죠. 되겠다 했던데 후배에게 한마디. 뭐 솔직히 사람은 다 각자 개인마다 색깔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전 저만의 색깔, 노태는 노태만의 색깔로 잘 하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노태는 훨씬 더 저보다 그 크고 단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멋진 선수, 더 멋진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. 체대 때 봐요. 네, 아 체대 때 오시나요? 네, 알겠습니다. 어디가 이거는? 저희는 해남이에요. 해남 맨날 훈련하는데 거기. 네, 맞아요. 아, 나 그때 저번 주.